안녕하세요. 기호입니다. 오늘 또 뜯어야죠. 얘는 뭘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 언박싱일 것 같은데, 덴마크 디지털 오디오라는 회사, 좀 인수합병 돼가지고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NTP 테크놀로지의 데드, 덴마크 디지털 오디오사의 컨버터입니다. 이 녀석은 AX64 베이스 유닛이고요. 8슬롯의 모듈러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컨버터죠. 새로 신제품 나온 거고 썬더볼트가 달려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NTP 테크놀로지 덴마크 디지털 오디오사의 MAM입니다. 모니터 오퍼레이팅 모듈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MAM이라고 하는 모니터 컨트롤러, AX64의 모니터 컨트롤러로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이 녀석은 바로 그 카드입니다. NTP 테크놀로지 덴마크 디지털 오디오의 AX32 8 마이크 프리앰프 8 라인 인풋 프리스타인 AD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AX32 DA 8채널 프리스타인 8채널 DA 카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8개 마이크 프리앰프 그리고 라인 인풋 그리고 8개 아날로그 아웃풋 카드 구성으로 해서 총 2천만 원 정도의 구성으로 제 작업용으로 구매한 컨버터 새로운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거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들 특징이 있다면 실링이 없습니다. 실링이 없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박스를 열면 됩니다. 참고로 이 박스들은 본박스예요. 컬러 박스나 뭐 패키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자, setting up your monitor operating module 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나중에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대충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좀 묵직하네. 생각보다 사이즈는 굉장히 좀 작고요.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제한 손에 들어오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게 사이즈 대비 무게가 안 나갈 것 같고 뭐 가벼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무겁고요. 많이 무겁습니다. 묵직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노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스텝이 살짝 있긴 한데 괜찮아요. 묵직한 느낌이고 부드럽습니다. 버튼들도 괜찮아요. 마감 자체가 뭐 엄청난 좋은 버튼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살짝 스무스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눌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헤드폰 단자, 그리고 파워, 그리고 이제 단테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로 컴퓨터에 물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써봐야 알겠지만. 이 뭐야, 헤드폰 단자가 아니네. 풋스위치 단자입니다. 3.5로 되어 있는 풋스위치는 또 처음 보네. 그래서 이거는 저거 토크백 용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난감하네. 그리고 이더넷 POE 모델로 해가지고 베이스에다 연결해가지고 모니터 컨트롤하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무겁고 느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한 200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 값어치를 할까 모르겠네.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녀석이 파워입니다. 파워는 무슨 SK062 보이십니까? T 브로드밴드 인터넷 062 어댑터와 똑같은 겁니다. 네, 이거 충격인데? 이게 어댑터가 이 녀석으로 달려있는 이유는 딴 거보다도요. 이제 5V 2A인데, 그 있죠. 모뎀 파워가 아무래도 수입사에서 정식으로 이제 전파 인증을 받고 220V 파워를 넣어주기 위해서 SK 브로드밴드와 협업을 했나 봅니다. 수입사 JD 솔루션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내 스타일인데 개병맛이네요 이거. 아, 웃긴다.
이렇게 콜라보를 했을 줄이야. 하여튼 신기하죠? 별의별 게다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박스 마음 베이스는 끝났고, 자 이제 이 녀석 카드입니다. 카드 컨버터 카드고요. 보시면 이렇게 나사가 두개 들어가 있고, 얘는 밀봉이 되어 있는 건가? 밀봉이 되어 있네요. 짜잔. 카드가 나왔습니다. 8채널 DA 카드고요. 어떤 것 같아요? 좀 퀄리티가 괜찮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마감이 좋은 것 같습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 비교군은 머징 테크놀로지인데요. 제가 하피도 가지고 있잖아요. 코러스는 지금 생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사지 못했는데, 머징 테크놀로지사의 카드가 더 큽니다. 얘네보다. 한이 정도 더 크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자, 얘네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마이크 풀 8개, 라인 인풋 8개짜리 컨버터 카드입니다. 얘네는 머징 테크놀로지처럼 스펙 데이터 시트를 테스트한 걸 넣어놓진 않네요. 자, 이게 8채널 AD 카드, 마이크 풀이 8개 달려있는 모듈 카드입니다. 뭐 생김새야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AD 카드, DA 카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특징적인 건 데드가 기본적으로 골드 컬러가 이제 메인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골드골드합니다. 자, 여기 두고, 그다음에, 자, 대망의 베이스 유닛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사실 제가 산지 꽤 됐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야 떴습니다. 거의 3개월 넘은 것 같은데. 짜잔. 자, 역시나 베이스 유닛은 테스트 리포트가 있습니다. 리포트 넘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년 10월 25일 날한 거고. 이쪽에 보면은 딱 나오죠. 메인보드랑 시리얼이랑 뭐. 체크된 거 테스트 앤 인스펙션이라 그래가지고 다 체크한 거 오케이 돼 있고 팩토리 디포트 다돼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용지 그리고 세팅 업유어 AX64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엄청나게 고가 제품 치고는 열악하죠. 짜잔! 대망의 아이. 짠. 좀 옆으로 누여볼까요? 자, 이 녀석입니다. 데드 AX64 베이스 유닛입니다. 골드가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그렇게 쨍한 누런 골드는 아니고요. 약간 밝은 골드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이즈는 역시나 좀 크고, 옆모습,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을 자세하게 보시면, 파워, 그리고 단테, 이렇게 해서 2포트 들어가 있고, 그 대망의 썬더볼트입니다. 제가 얘를 산 이유는, 맥이나 이제 윈도우에서 FL 스튜디오에다가 썬더볼트 유닛이 필요해서,
사실 산 겁니다. 머신 같은 경우에는 라베나 연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조금 귀찮고 짜증나는 게 있어서 다른 세컨 시스템을 쓰고 메인 시스템 애플 스튜디오랑 연동할 거를 썬더볼트로 편하게 쓰려고 이 녀석을 산 겁니다. 그리고 워드클락, 그리고 마디 인, 에이덱도 기본적으로 달려 있고 아쉽게도 AS가 기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샤시 모듈을 추가로 사야 되는데 이게 AS 카드도 엄청나게 비싸요. 거의 뭐 3, 400만 원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사진 않았고 아날로그로만 구성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두 장을 꼽게 되면 여분의 이제 여섯 장 꼽을 수 있는 곳이 생기겠죠. 이거는 뭐 확장용이니까 추후에 해서 이런 식으로 언박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를 저와 함께 카드를 꼽아볼 건데 함께 꼽아보시죠. 꼽아보자. 자, 슬롯 넘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드라이버 너무 큰거 가져왔나? 오이씨. 기다려. 자, 저와 함께 모듈 카드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 씨! 안 되는데? 이렇게 파워가 약할 수가 있나. 다시. 좀 신기한데? 이게 그냥 잠깐만. 아, 뚜껑을 다 따야 되네. 얘는 뚜껑을 다 따야 됩니다. 머징이랑 다르네. 뚜껑을 다 따가지고 꼽아야 되네. 뚜껑 열기, 하나 빼먹었다. 짜잔. 호이! 자. 와. 예전에 아비드 매트릭스나 이거나 내부는 또 생각보다 역시 그렇게 비싸 보이는 구성은 아니네요. 팬이 두개 달려 있습니다. 자, 보드 기판 한번. 구경해 보시죠. 이쪽이 파워부고요. 그래서 보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 이제 슬롯이 껴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비싼 것처럼 안 보이는데 이 샤시 가격만 어마무시합니다.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800만 원인가? 그래서 이제 카드 한번 꼽아볼게요. 이렇게 넣고, 오씨, 이거 맞아? 오씨, 이거 빠지네. 이게 빠지네요. 이게 빠져. 이렇게 걸쳐 있는 거네. 이렇게.
그게 맞겠지? 그쵸?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가지고 카드가 꼽히는 딱 그거를 해놨네. 그죠? 뭔가 불안하면서도 이 조잡함은 나중에 호러스를 한번 뜯어보고 싶다. 멋진 거. 나중에 제가 살 의향이 있습니다. 이건 8000 AD 카드 마이크풀이 8개 달린 거. 라인 맞추고 5와 10. 5와 10. 그치. 좋습니다. 이렇게 깔리고 이제 덮개 커버를 이런 식으로 고정하는 거죠, 카드를.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요, 여기. 근데 좀 뭔가 그치. 짜임새 있는 듯 없는 듯이 애매모호한 뭐지? 이런 식으로 카드가 꼽혔습니다. 자,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건 이제 나사를 꼽아줘야겠죠. 나사를 꼽아봅시다. 아까 샤시에 이미 있던 게 있는데 여분의 나사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또 나름 아주 잘 껴져요. 오케이. 이게 뭐야? 카드가 붕떠 있어. 몸이? 야, 너 이래? 이런? 이게 아니네. 구멍 잘못 봤습니다. 구멍이 여기가 아니었어. 여기야, 여기. 똑같이 만들었네, 진짜. 여기네, 여기. 여기에요. 옆에 구멍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이제 됐어. 이상한 구멍에다 꽂고 있었네. 이런 거 너무 싫다고.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초고가 제품은. 아이고, 세상에. 자석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와꾸가 안 맞는 거는 전혀 없어요. 아시죠? 저가대 제품들이나 혹시나 이제 그런 제품들 중에 와꾸가 안 맞는 게 있어요. 특히 스탠드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하이엔드 장비에서 그러면은 진짜 열받거든요. 그렇잖아. 차도 1억짜리 샀는데 마감 그지 같으면은 대부분의 미국 제품들이 마감이 안 좋습니다. 고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보통 유럽 제품은 마감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유럽 제품들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마감이 쓰레기인 애들이 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은 좋은데 또 마감 쓰레기인 게또 있지. 마세렉. 마스터 장비 마세렉. 자. 디질하게 비싸고 성능도 좋은데 마감은 쓰레기입니다. 10만 원짜리 장비 마감이에요.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어. 짠, 짠. 희한해. 자, 고정이 잘 되었고 혹시 몰라서 살짝만 더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바가 나도 크게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자, 두장잘 꼽혀 있고요. 이렇게 이쁘게 꼽았습니다. 자, 이제 샤시의 뚜껑을 다시 닫아 보도록 할게요. 어? 왜 나사 하나가 없지?
아, 나 진짜 귀신이 고칼로신이 어? 야, 없어. 뭐야 이거? 왜 없어? 아, 진짜. 왜 없어? 하나. 응? 왜 하나가 없지? 말이 안 돼. 여러분들,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 왜 나사가 없어? 어? 사라질 곳이 없네. 어? 영상에 남아있지 않아? 이 말이 안 돼, 이거. 너무해. 아니, 진짜. 일단 영상을 도중에 끊겠습니다. 저 찾고 올게요. 아씨. 찾았어, 찾았어. 여기 있었어, 여기. 와, 미쳤네, 이거 진짜. 어우. 이 나사가 뭐라고, 씨. 아휴, 제가 이러고 삽니다. 이러고 살아, 진짜. 나사네 벌벌 떤다, 진짜. 근데 이게, 응? 카푸어, 오토바이 푸어, 오디오 푸어라고 하죠, 이걸. 아유, 자, 다 꼽았습니다. 자, 별거 없죠? 자, 오야, 아, 자, 다 꼽은 모습. 고생했다, 기호야. 자, 이렇게 카드 두 장이 아름답게 꼽혔습니다. 자, 이게 언박싱, 그리고 카드. 다 설치를 했고, 사실상 오늘 전원까지 켜볼 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아직 가구 배치가 안 돼가지고, 장비 세팅 다 하고 나서, 제가 할 거라서, 어차피 이거 세팅하고, 그 영상들 없어가지고, 제가 찍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놓고 데드 컨버터 세팅법에 대해서도 함께 저와 함께 고찰해보는 시간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빨룽.